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까 강의하다가 이게 배터리가 다 돼버려갖고 중간에 그냥 꺼져버렸어. 그래서 여기부터 매일 별자리 사이로 움직이다가 1년 후 제자리로 돌아간다. 연주 운동, 요거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해가 매일 1도씩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매일 1도씩 동쪽으로. 지구가 서쪽으로 공전, 이게 아니고 동쪽, 요거 동쪽으로 지금 프린트 뽑은 애들은 고치고요. 내가 이거 내용을 고쳤기 때문에 아마 저기, 나중에 그 강의 들은 애들은 요게 이제 동쪽으로 고쳐져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나가는 위치에 매달 별자리 하나씩 잡아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저 뒤에 가가지고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요 밑에 계속 보자, 이거. 좀 이따 할까요, 요거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해가 여름에는 북위 23.5도,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남위 23.5도까지 오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해가 있어. 그럼 해 주위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돌아가면은 방향을 따질 때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쪽이 동쪽이 되고요. 지나가 버린 이쪽은 서쪽이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따져줘야 돼. 저 위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구가 여기 따르 봐. 그럼 지구가 가는 이쪽이 바로 동쪽이 되고요. 요쪽은 서쪽이야.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방향을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 거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이렇게 하죠. 돌아가는 쪽을 동쪽, 돌아간 쪽은 서쪽을 잡듯이 공전 방향도 똑같아. 이렇게 잡아준다.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지구가 여기 오는데 자세히 지구를 보면요. 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23.5도. 자, 기울어져 있다. 자, 그 기울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그래. 이거로 한번 해보자. 이거 봐봐. 좀 이따 할 거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태양 주위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요면, 이게 공전 궤도가 되는데, 공전 궤도가 따지면 황도면하고 똑같아. 공전 궤도를 확대해버리면 그대로 황도면이 되거든. 그대로 황도면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어. 이게 막 설명하다 그림 그리니까 이게 개판이 되더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게 복잡하니까 그림이. 자, 해. 태양이 여기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돌지, 공전 궤도지, 그지? 그러면 지구 여기서 태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태양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해를 보면 해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이 라인을 우리가 황도라 그러는데 이 라인하고요, 이 라인하고 완벽히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하고 얘하고 똑같이 보여, 똑같이. 자, 그래서 이 공전 궤도면이 그대로 황도면이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럼 복잡해갖고 못해. 자, 공전 궤도 황도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공전하는 궤도가 그대로 황도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돼 있죠? 지구 자전축 자체가 이 황도면, 즉 공전 궤도면 직각으로 한 여기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몇 도? 23.5도 기울어져 갖고 지구가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 저 끝쪽에 있는 별이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북극성이 되겠죠? 이게 북극성이 되겠죠?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황도면은, 그럼 지구의 적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저 적도대고 쭉 뽑으면은 적도하고는 23.5도 차이 나지, 황도면은. 그다음에 자전축하고 황도면은 또 66.5도. 요 23.5도 기울어졌고 요 90도니까 빼봐. 90에서 23.5 빼면 66.5도지. 지금 그런 얘기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빼고. 자, 그럼 아까 중에 저 설명한 거 보면은 여름에는 북위 23.5, 겨울에 남위 23.5도 돼 있는데, 그럼 여기 한번 계속 봅시다. 자, 기울어진 채로, 그러면 여기서 23.5도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대해서 23.5도 지금 기울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전축이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죠? 근데, 이 기울어진 채로 그대로 공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와 있을 때도 자전축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와 있을 때도 자전축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와 있을 때도 자전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지? 여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우, 물한잔 먹고 와야 되겠다.
아침부터 막 열강을 하니까 이게 목이 있지 막 잠긴다 자꾸. 자, 여기 13.5도다. 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이 좀 덜 아프거든. 목, 생목으로 하면 아우 목이 아파. 그래가지고 자꾸 막 찢어진 소리가 나잖아. 안 그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목소리도 늙어가는데 소리까지 찢어지면 듣기 싫어. 아랫배 힘을 딱 주고 23.5도. 이것도 또 역겹다. 자, 23.5도. 자,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돼 있고 6개월로 휙 돌았고 여기 와 있을 때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가운데 해가 있는데 이 해에서는 햇빛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그지? 여기도 햇빛이 이렇게 와. 해는 아무 생각 없어. 햇빛 비추는 거야, 사방으로. 그러면 여기 지구 한번 보세요. 자, 지구의 적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구 적도가. 어? 해가 들어오는 각도하고 여긴 정확히 23.5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적도도 마찬가지 기울어져 있겠죠? 왜냐면 자전축과 적도는 항상 직각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볼 땐 정상인데, 자꾸 그냥 태양 입장에서 기울어졌다니까 우리가 좀 열받죠. 우리가 볼 땐 정상이고 태양이 지가 기울어져서 도는 거야. 지가 기울어져서. 응? 그럼 보세요. 적도를 내가 확장을 해보니까 아 햇빛이 적도 위쪽으로 비추더라. 근데 여기 왔을 때 한번 봐봐. 6개월 후에. 이때는 적도가 쭉 뻗어나니까 이 밑을 비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야? 남반구라 그러죠? 지구 반에서 남쪽. 남반구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우리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가장 극심할 때를 동, 겨울 동자의 진흥 끝까지 갔다. 그죠? 그냥 극한에까지 간 거야. 그래서 겨울의 끝이다. 가장 심한 겨울. 이게 12월, 보통 22일, 21일, 요 근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중에, 요렇게 적도 따지면, 북반구 비추고 있죠? 우리 북반구.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이 되고요. 하지, 한 6월 22일경이 됩니다. 22일경. 또는 21일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거만 여기 따로 딱 그려볼게. 자. 햇빛이 쫙 비추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23.5도. 서울은 한 이쯤 있죠? 37.5도. 그러니까 엄청 더워. 햇빛이 막 머리 위에서 막 내려 비추니까. 23.5도는 여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햇빛이 머리 위에서 바로 내려 비춘다, 그냥.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더워. 그래서 하지.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결국 여름에 이렇게 더운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요. 똑바로 안 서 있고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태양 주변을 어떻게 도는 공전. 그러니까 이 공전하는 것과 자전축이 기울어진 게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야. 하나만 있어도 아무리 공전해도요. 자전축이 그렇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계절이 안 생긴다. 계절이랑은 별 거 아니야. 햇빛이 강하게 비추면 여름. 그래서 우리 여름 그러는 거고. 자, 이제 겨울 한번 보자. 자, 적도에 대해서 그렇죠. 햇빛이 밑에 남반구 23.5도를 내리비추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그죠? 서울 기준은 한 37.5도쯤 되니까요. 태양이 저 밑에 쑥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햇빛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추운 거야. 그래서 동지, 바로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지구 자전축에서 우리 지구를 똑바로 세워놓자. 똑바로. 그럼 여기 북극성이 이제 있다. 북극성. 자, 폴라리스가 있고. 그럼 지금 매일매일 하마기 뱅글뱅글 도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 태양이 적도 쪽에 있다가 슉슉슉슉 올라와갖고 바로 여기 6월 21일 날 22일경에는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서 여기가 몇 도? 23.5도. 여기서 막 내리비추는 거야. 우리 서울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여름이 되겠죠. 그때 여름이 되는 여름.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한 3개월 후 9월달 9월 20일 되니까 빠져서 내려가네. 자 추분 가을이죠. 그러다 쭉 빠져갖고 여기 동지. 가장 밑에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 저 남반구 23.5도 여기를 막 내려비추죠. 그러니까 남쪽은 뜨겁지만 우린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된다. 그 다음 다시 올라오면 봄이 되죠. 춘. 그래서 춘, 하, 추, 동. 태양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바로 여기 영도는 적도고 바로 23.5도 요선. 요선을 우리가 북회기선이라 합니다. 회기는 돌아갔다는 뜻이야. 돌아갈 회, 돌아갈 기, 회전한다, 그죠? 귀, 귀향, 뭐, 귀순, 또는 뭐, 갑자기 귀순이 나오냐. 귀향, 뭐, 집에 가는 거, 선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다,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북회기선. 남회기선,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23.5도 사우스, 이 선은 남회기선이고요. 영도, 이게 적도가 되고요.
북위로 23.5도 노스. 이건 북해기신인데. 태양이 요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에 딱 맞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땐 계절이 생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우리나라 추나 추동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가 뜨는 위치, 이게 틀려지죠? 이거하고 남중고도 관계인데. 자, 여기 내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북극성 돼 있고. 자, 37.5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지평선은 여기다 그려야 되지만, 바로 여기다 그린 게 정상이라 그랬죠? 이 지구 크게 그렸지만, 실제는 우주에서 전보다 작기 때문에, 이 라인이나 이 라인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게 지평선이야. 자, 그러면, 춘분 때는 적도선상에 태양이 있어. 아직도 안 올라왔지? 자, 그럼 봐. 춘추분 때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게 땅이거든. 옆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자, 돌리면 땅에서 봤을 때 이만큼 떠 있죠, 태양이. 이게 바로 남중고도. 남쪽 중앙에 왔을 때 지금 요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최대 고도 52.5도야. 왜? 이게 90도지? 90도? 그렇지? 그럼 서울은 37.5도죠, 위도가. 그럼 52.5도 어떻게 나오냐? 90에서 37.5도. 그 지방 위도를 뺀다 이거야. 그러면 52.5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태양은 52.5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기다 그렸어. 자, 지금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다. 자, 여기 맹구가 있는데, 자, 맹구. 사람 이름을 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자, 맹구. 자, 맹구는 지금 37.5도 위치.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럼 맹구가 보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게 지평선 땅이야. 땅이다 이거. 자, 지평선 땅이고 저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그럼 춘추분 때는 정확히 동에서 떠서 슉슉슉 태양이 떠서 남쪽. 이건 머리 위에 천정 그랬죠. 천정 그래도 천장 그래도 좋고요. 자, 쭉쭉쭉 동에서 떠가고 슉슉슉 올라와서 가장 높이 뜬 거야. 남쪽을 지날 때. 그리고 슉슉슉 다시 지어갖고 서쪽으로 지자는 거지. 그래서 남쪽 왔을 때, 지금 이게 남중했을 때야. 남쪽 중앙에 왔다. 이런 뜻이야, 남쪽 중앙. 자, 이때가 가장 높은 최대 고도입니다. 최대 고도. 자, 최고로 높을 때야. 그때 여기가 몇 도가 된다? 그죠. 여기 대해서 52.5도다. 그거 조금 전에 여기서 계산한 거 요거야. 요거 52.5도. 알았지? 그래서 52.5도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 했지만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이 그냥 적도라고 생각하면 돼. 적도. 적도. 그리고 여기 천정인데 맹구가 37.5도 있으면 적도서부터 여기까지가 몇도 떨어져 있다? 37.5도 떨어져 있다를 생각하면 돼. 위도를. 37.5도. 그럼 여기 90도에서 요 37.5도 빼면 52.5도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춘추분 때 태양이 있는 요 라인을 바로 적도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 보이니? 북극성은 이쪽에 어딘가 보이겠죠, 그죠? 여기 북극성 P가 보이겠죠. 적도하고 얘는 90도니까, 그죠? 90도.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당연히 여기 이 지방의 위도인 37.5도하고 똑같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요거도 지금 52.5도가 될 거고. 그건 여러분이 요거는 작도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똑같다. 자, 그러면 요건 됐어. 자, 춘추분 때 태양, 해의 남중고도는 90에서 빼니까 52.5도. 이건 됐거든? 그러면 하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하지 때. 한번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적도 쭉 뽑아. 적도 쭉 뽑아. 그럼 태양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여기 있는데, 하지가 되면 태양이 올라온다 그랬잖아. 몇 도도 올라와? 23.5도 올라오지, 그지? 올라온다, 이거. 하지. 그럼 요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 저 맹구는 지금 여기 서 있다. 맹구는 여기 서 있고, 맹구 땅이 여기야, 지금. 여기야. 여기에 지평선. 그럼 더 올라왔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해보면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하지. 응? 이제 요거는 이제 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자. 하지. 올라왔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몇도더 올라왔다고? 23.5도 더 올라왔다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고도는 아까 52.5도, 23.5도 더해주면 될거 아니야? 어? 더 높아진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하진 날 태양 해 남중고도는 52.5도에 23.5도 더해주세요. 76도가 됩니다. 76도. 오케이? 그 다음은 동지는 똑같은 식으로 하면, 여기 봐봐. 여기 다시 보자. 이제 태양이 쑥 내려갔죠. 저 남쪽으로 쑥 내려가 버렸죠. 23.5도 쑥 내려가니까. 자, 여기에서 각도가 좀 줄어들겠죠. 내려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시해 보면,
춘추분 때 태양이 여기 있는데 쑥 내려가서 태양이 여기 와 있다는 거야. 이때가 언제? 동지 때.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아까보다 좀 줄었죠. 23.5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3.5도를 빼보니까 29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이 둘 사이는 항상 몇 도 차이 난다? 23.5도 답을 딱 때려봐. 47도지. 그지? 47도 차이 나. 그래서 29에다 47 딱 때려봐. 76도지? 그래서 동진날과 하진날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47도나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만 깔끔하게 다시 그려보자. 자, 그려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맹구가 서 있죠? 자, 요렇게. 자, 여기가 몇 도라고? 태양의 고도가 52.5도다. 요게 바로 춘추분일 때다. 그럼 하지 때는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랬죠? 23.5도 더 올라오니까 여기가 몇 도? 76도다. 요때가 뭐야? 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에는 이렇게 동지 내려간다 그랬지? 23.5도. 그래서 얘는 29도. 요게 동지. 그러면 29도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9도다. 이 얘기야. 남중했을 때, 남쪽 중앙에 왔을 때, 즉 낮 12시, 12시 땡 했을 때 그때 태양이 땅에서부터 29.5도 높이에 보인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52.5도, 요거는 76도.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공식이 있어갖고 막 외우는데 그러지 말어. 남중고도 공식 있어, 공식 있어. 뭐, 90 빼기 위도에다가, 뭐, 그지? 23.5도, 뭐, 아니면 요건 이제 별의 적위, 뭐, 이런 거 있어. 별에 이제 질 때. 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말아도. 이 90에서 23.5 뺀 거, 거기다 23.5 더하고 23.5 빼고, 요렇게. 자, 이번에는요. 자, 요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황도와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여 밑에 뭐 그림 이런 거 있지? 이거 내가 사실 아까 강의를 좀 만들다 개떡대갖고 다 이거 이 그림 신경 쓰지 마. 저기다 새로 그림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별자리를 이렇게 하고 별자리 이름 내가 다 붙였어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해가 쉬우니까 그 요거는 좀 이따 놔두고요.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자 천구의 적도는 지구 적도를 확장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조그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 땅의 구야. 근데 지구를 우주에 크게 그렸다 생각합시다. 이거 지금 내가 최고로 크게 그린 거다 지금. 여기 칸이 좁아가지고. 이게 바로 뭐야? 하늘에 있는 구다. 그래서 천구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의 적도가 있지 않니? 그럼 천구의 적도. 이것도 천구의 적도야 이건. 천의 적도 그러기도 하고 천구의 적도. 그럼 여기 지구 북극이지? 이거 북극 생각하면 그냥 지구로 생각해 그냥. 이거는 천구의 북극이다. 천북. 여기는 당연히 천구의 남극 천남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를 크게 그린 게 천구야. 그걸 생각하고 자 황도는 뭐냐? 해가 지나가는 길 황도. 달이 지나가는 길은 뭐라 해서 백도라 했죠. 백도. 백도는 달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천구 황도는 적도하고 23.5도 어긋나 있다. 그렇죠? 백도는 나온 김에 한번 보세요. 5도 어긋나 있어. 5도 어긋나 있다. 지구 적도하고 자 춘분점 추분점에서 황도와 적도가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 자전축은 황도면과 66조 어긋나 있다. 66도 어긋나 있다. 요거 아까 중에 이거 했지? 그죠? 여기서. 자, 이제 이 그림으로 보자. 자, 봐봐. 자, 이 그림 보자. 지금 해가 있고 그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 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자, 기울어져. 23.5도 기울어져 있죠? 여기 23.5도 기울어져 있고 적도가 돌아가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은 이제 서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를 여기다 아까 그려놓은 거, 요거 아까 설명했죠, 그죠? 자전축에 대해서 황도면 23.5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공전 궤도면이 그대로 황도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구가 여기 1번에 있을 때 태양을 보면 해가 어느 쪽에 보이냐면 이쪽에 해가 보인단 말이야. 지구가 2번에 있을 때 왔어? 그러면 해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보인다. 자, 보세요. 지구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해도 같이 돌고 있지? 이게 같은 방향이야. 여기도 같은 방향이잖아. 원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반대쪽은 이쪽으로 가는 게 반대죠. 그죠? 이거는 같은 쪽이야. 즉, 서에서 동쪽으로 지구는 계속 가고 있어. 같은 쪽이니까 태양도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음날, 여기 있다가 다음날 되면 여기, 다음날 되면 여기 매일 이렇게 가잖아. 그럼 태양도 매일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별자리 사이를. 우리랑 같은 방향이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태양의 연주 운동, 그래서 태양이 보이는 운동이 서에서 동으로, 우리와 같아. 응?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 지구와 같다. 그렇게 매일 1도씩, 사실은 1도는 아니겠죠. 360도를 365일 가니까 1도는 아니지만 거의 1도씩 우리랑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 자, 그거 나온 김에 이거 먼저 설명을 해버리자. 자, 보세요. 자, 지구가 지금 1번에 위치해 있어. 자, 이 돌아간 쪽은 서쪽이고요. 이 돌아가는 이쪽이 지금 동쪽이야. 그러면 지구가 지금 2번에 위치했다고 생각해보자. 자, 2번에 위치해서 보면 해가 어디 보이냐면 이쪽에 보이죠? 황소자리 근방 여기 해가 보인단 말이야. 그죠? 여기 해가 보여요. 그럼 아까 1번에 있을 때는 쉬 보면 해가 어디 보였어? 그렇죠. 물고기 자리 근방에 해가 보였죠? 그럼 내가 여기 옮겨가면서 계속 보면은 얘는 여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지금 동쪽으로 가듯이 이쪽. 얘도 마찬가지 이쪽이 동쪽이야. 지구 여기 있을 때 지구 가는 이쪽이 동쪽이야. 가는 쪽이 동쪽. 이미 지나간 쪽은 서쪽. 꼭 기억해두세요. 가는 쪽은 동쪽, 지나간 쪽은 서쪽. 지구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죠. 지구 자전 이쪽으로 하잖아. 자, 동해 바다. 우리가 동해 바다 쪽으로 돌고 있죠. 이 동쪽. 서해 바다는 이미 도른 쪽이죠. 서쪽. 이미 지나간 쪽은 서쪽이야. 공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동으로. 이쪽이 서쪽이고 가는 쪽이니까 이쪽이 동쪽. 자,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매일 1도씩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별의 연주 운동은 별은 어떻게 보이냐? 자, 태양과 달리 별은요, 동에서 서로 매일 1도씩 이동한다. 이 반대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지구, 태양과 반대.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나 태양은 여기서 막 도는 애들이야. 근데 얘들은 백그라운드 애들이야. 여기 있는, 자, 물고기 자리가 이게 3월달이 춘분 쪽에 보이니까, 3월달. 3월 뭐 중순서부터인가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3월달. 양자리, 황소자리, 하지, 쌍둥이, 여름엔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12개. 이걸 보고 우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 여기 태양이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황도, 이게 황도죠. 근데 황도는 여기 있는 공전궤도하고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같다. 이거나, 계속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황도가 되잖아. 그지? 이거나 살이 같아. 바로 황도에 있는 12개의 궁전이다. 그래서 황도 12궁 그러는 거야. 이 별자리를 각각. 자, 그러면은 별자리는 백그라운드를 이루어내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간다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저 멀리 있는 빌딩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걔들은 뒤로 간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야. 지구가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별자리들은 서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 궁금해요. 그런 애들 위해서 내가 설명해줄게. 자,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맹구를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맹구 크게 그렸어. 그럼 맹구의 지평선은 어떻게 되냐? 요거죠, 요거. 요건데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지금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다 낮이야. 이쪽은 다 낮이고 이쪽이 다 밤이 되겠죠. 항상 해가 있는 반대쪽이 밤이야. 그래서 맹구와 보면 처녀 자리가 밤 12시 잘 보여요. 맹구 지금 여기 있으니까 쳐다보면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쫙 고개 돌면 정갈 자리가 아주 이게 땅이야. 맹구와 봤을 때 땅이다. 이게 땅 지평선. 땅 고기 위에 아슬아슬하게 보여. 저 궁수나 염수자리는 땅 밑에 있으니까 안 보여. 궁수나 염수자리는 땅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고 얘가 아슬아슬하게 보이죠? 또 맹구가 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딱 쳐다보니까 쌍둥이 자리가 뭐 아슬아슬하게 보인다 그러자. 저기는 황소 자리, 양 자리는 안 보여. 땅 밑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맹구가 볼수 있는 별자리는 딱 반이야.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정갈, 천칭, 처녀, 사자, 개 얘들 반만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지구가 살짝 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보자. 그럼 맹구도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맹구도 이렇게. 맹구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자, 그림은 맹구가 보는 지평선 이거죠. 그럼 여기다 그려보면 지평선은 좀 이렇게 그렸다 생각하자. 그럼 이게 새로운 지평선이야.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는 개자리 보였죠. 틀림없이 여기서 볼땐 보였지. 근데 이제는 개자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사자자리가 땅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거야. 개자리가 어디로 갔어? 개자식 그러면 개자리
아, 내가 이 발음이 이게 나이가 들면 이 발음이 꼬여. 이게 내가 젊었을 땐 발음이 안 그랬는데. 자, 어머, 여기 있던 계자리가 아까는 계자리가 보였는데 지금 안 보여. 이제 새로운 지평선 이거니까. 그러면 계자리가 쏘글랑하고 서쪽으로 지금 우리 돌아가는 거와 반대쪽이죠. 지금 돌아가는 건 태양도 이쪽으로 가고 우리 자전도 이쪽, 공전도 이쪽, 태양도 이쪽, 자전도 이쪽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쪽으로 쏘글랑 내려간 것처럼 보여. 그 반대쪽이 서쪽 아니냐? 서쪽,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이 서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동쪽으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되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버려. 나 설명력이 장황하게 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잊어버리고. 태양은 좋아, 좋아.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응? 우리랑 같은 방향. 우리가 돌면 태양도, 근데 저 별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가는 쪽과 태양이 같은 쪽으로. 우리가 가는 쪽과 태양도 같은 쪽으로. 우리가 가는 쪽과 태양도 같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백그라운드를 이루는 별자리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면 뒤로 가는 것처럼 우리와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 요게 되게 헷갈려. 헷갈려. 방향 따지는 게 별것도 아닌데. 꼭 기억해둬. 가는 방향 쪽이 동쪽, 지나간 방향은 서쪽이라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이거는. 자, 여기. 자, 그래서, 황도는 해가 지나가는 길인데 적도와 23.5도 어긋나 있고 춘추번에서 만난다. 자전축은 황도면과 60도 어긋나 있다. 이건 아마 다한 거고 지금 아까 황도 12궁 저거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그림만 보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잘 봐봐. 요게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 궤도고 지구를 그려보면 지구 적도가 이거지, 그지? 적도?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게 요거야, 지금. 황도.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 궤도면이야. 이게 공전 궤도라고 생각해. 그게 황도면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랬죠. 황도. 그럼 적도는 비스무리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자,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그러면 지구를 똑바로 세운 거야. 그럼 적도가 지금 똑바로. 지구에서 적도 이거 아니냐? 적도? 그걸 적도바로 세운 거야. 자, 세웠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지구를 요걸 똑바로 세우면 이제 황도가 비스듬히 올라가 내려가 한 것처럼 보이지? 그게 바로 요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적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황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황도가 23.5도 오르락 내려. 이건 많이 했지. 23.5도 위에 오면 북반구니까 여름, 그지? 북쪽으로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북반구, 이쪽이 남반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여름, 다시 내려가면 가을, 그렇죠? 쭉 내려가면 동쪽, 아, 동쪽이래. 아, 이거 막 이제 배도 고프고 지금 막 그냥 미치겠다 이거. 자, 동지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또 합시다. 여러분 젊었잖아. 젊음 힘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춘분에서 춘하추동 태양이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우리 볼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지구 공전의 조화 때문이고 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렇죠? 지구 자전축이 태양의 요 면하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전 궤도 면, 요거 수직을 올렸을 때, 이거와 23.5도, 공전 궤도 면하고는 66.5도만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요거는, 실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지구 자전축이 더 기울어졌다. 23.5도가 아니고, 지금 23.5도 기울어지니까 태양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데 지구 자전축이 37.5도 기울어졌다 그러면 태양이 37.5도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 비추는 거야. 여름에 엄청 뜨겁겠지? 겨울엔 어떻게 되니? 여기보다 훨씬 더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춥겠죠? 연교차. 여름과 겨울에 1년 동안 기온차가 무지 심해져. 생명체 다 죽었다고 봐야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1도만 기울어져도 전 세계 생명은 거의 소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 죽어버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 기울어진 거 대단히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실제는 이 자전축의 기울기도 살짝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달의 운동에 대해서 또똥 빠지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